전화 연결을 통해서 뉴욕 증시 전반적인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9월 FOMC 이후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여전히 시장은 앞으로 금리 인하 폭이 얼마가 될지 또 특히 경기 침체 우려는 정말로 없는 것인지 특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여러 연준 위원들이 강조했듯이 고용시장이 아직 크게 어려운 상황은 정말 아닌지 이 부분은 파월 의장의 발언대로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는 수준이 도래하지 않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정이라고 밝힌 점에서 상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여전히 시장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준이 이 점도표에서 올해 50BP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월가에서는 25BP가 적절하다. 반대로 75BP까지 가야 한다는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예정된 통화정책회의가 11월 6일 그리고 7일 이렇게입니다. 그러니 금리 결정이 공개되는 날은 7일이 되겠죠. 그런데 딱 정례회의를 앞둔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이고요. 그런 만큼 이번 9월보다 더 많은 변수를 시장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아직 한 달 이상의 여유는 있으니까 뭐 CME FedWatch Tool에서 따르면 현재 11월 기준금리에 대해 50BP 인하 가능성은 한 54%, 25BP 확률은 46%로 나타나 50BP 인하 가능성을 다소나마 높게 내다보고 있기는 합니다. 실제 이날 시티그룹도 오는 27일 개인 소비지출부터 향후 공개될 경제지표, 특히 고용지표 결과들이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11월과 12월 정례회의에서 각각 25BP씩 인하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러나 11월 50BP 인하 가능성도 다소 높게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정례회의 이후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나 발언이 이어지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이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9월 빅컷에 대해 지지하며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는 우리 예상보다 빠르고 고용시장 약화 가능성이 인플레이션만큼 우려된다면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동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나아가서 공격적으로 완화해야 할 위치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물론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2% 도달에 대한 자신감도 강조하면서 동시에 연준의 또 다른 의무인 고용 부분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굴스비 총재는 내년 더 큰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내년에 실질적인 금리 결정 투표권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발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의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 더 많은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오늘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5시에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하이라이트는 내일입니다. 목요일 밤 우리 시각으로 10시 10분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한 토론에서 연설이 있고 또 10시 20분 한국 시간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주최하는 채권시장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외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리사 쿡 연준 이사 등등 많죠. 이런 분들이 금리 인하, 향후 강도, 방향성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날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체크하면서 기준금리가 어디로 얼마나 빠르게 향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 기준금리도 지켜봐야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도 임박했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최근 기술주, 반도체주 움직임 때문이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잘 나와주길
기대하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예상치는 주당 순이익 EPS 기준으로 $1.11, 매출액은 76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지금 지난 5분기 연속 전망치를 웃돌았고 특히 EPS의 경우는 2022년 12월 이후 계속 손실을 기록하다 지난 분기 처음으로 순이익을 보인 만큼 이번 분기 그 이상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월가는 현 가이던스보다 더 나은 결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단 어제 CFRA 리서치 보고서에서는 향후 메모리 부분의 수요 둔화를 반영해서 회계 기준 2025년과 2026년 EPS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며 목표 주가를 $170에서 $140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단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내일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